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목이 나와 있는데 Genetically Modified or Manu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Genetic이라는 건 유전적인 이런 얘기죠. 그래서 Genetically Modified 이런 얘기는 유전적으로 Modify가 된, 변형이 된, 바뀐 이런 얘기죠. 그냥 우리가 그래서 흔히 얘기하면 이제 유전자 변형식품 같은 GMO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유전자 변형이냐 or manus냐라고 했죠. manus라는 거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떤 위협의 문제냐라는 건데요. 이 그림을 보니까 막 이렇게 아름다운 그 모습은 뭔가 질병이 있어 보이는 아이와 그저 음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보도록 하죠. An alarming rise in cancer, congenital disease, and malformation has been reported among Argentinian children living near plantations that cultivate genetically modified soy engineered by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Monsanto. 자, 여기 이제 한 문장인데요. 일단은 이 주어 부분이 바로 여기까지가 되겠죠. 깜짝 놀랄 만한 상승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것이죠. 뒤에 나온 것들은 그렇게 좋은 내용 아니에요. 암. 그죠? Congenital disease라는 건 선천적인 질병이 되겠죠.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그런 선천적인 질환, 그리고 기형이 되겠습니다. 이게 form은 형태잖아요. 근데 mal이가 들어가면 보통 뭔가 좀 안 좋은 악성의 혹은 기형의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형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수치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자, 누구에게, 어디에서냐면 바로 아르헨티나의 그 아이들 사이가 됐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그 사는 아이들 일 중 가운데서 이러한 질병들이 증가하는 게 보고가 되었는데 어디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냐면 living near plantations, 바로 이 거대한 이제 우리가 그런 농장이 되겠죠. 이 농장 근처에 사는 아이들 사이에서 특히나 이러한 질병들의 보고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plantations에 대한 설명이 바로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문제 그 부분이 되겠죠. 경작하는 그 plantations인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genetically modified, 유전자 변형 콩이 되겠네요. 자, 유전자 변형 콩을 주로 경작하는 대형 그런 농장, 그죠? 그 근처에 사는 아이들인데요. 이 유전자 변형 콩을 이제 그 경작하는, 이 경영하는 플랜테이션은 바로 다국적 기업인 문산토에 의해서 경영이 되는 그러한 농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서 사는 아이들에게 유독 이러한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As the world's largest soy exporter, Argentina has increasingly depended on the crop as a major export. 자,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의 콩 수출업자가 되겠습니다. 콩 수출국인데요. 여기서 이제 ER라는 거 수출하는 사람이니까 그 관계자가 여기서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로 콩을 수출하는 그러한 나라로서 as Argentina는 점점점 이제 주요 수출품으로서 이 농작물에다가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산물 수출로 이제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Soy is an indispensable part of the Argentine economy that is credited as a major factor for lifting the country out of an economic crisis in 2001. 그러니까 이게 콩이 얼마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냐면 이 콩이라는 이 농산품이요.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거죠. 바로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얼마 정도의 이게 중요성을 차지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2001년도에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경제 위기에서 아르헨티나를 끌어올린, 그거를 빼준 그러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이 콩을 갖다가 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필수 불가결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A closer examination of the soy monoculture, however, shows that not all is well with soy in Argentina. 자, 그런데 이제 콩 수출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았다라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게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콩 단종 재배가 되겠죠. 이거를 갖다가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니까요. 그 결과가 이 뒤에 것을 하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However, 그러니까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이 그 아르헨티나에서 콩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well, 건강하고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Doctors and researchers said health problems among children have occurred as a result of exposure to glyphosate, a chemical found in Monsanto pesticides used to fumigate soy plantations. 네,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왔는데요. 자, 의사와 연구자들이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죠? 말하기를 건강 문제, 즉 아까 말했던 아이들에게 발병하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들은요, 뒤에 것의 결과로서 발생했다라고 의사와 연구원들은 말을 했습니다. 자, 무엇의 결과냐면요. 바로 exposure to라는 것은 무엇에 노출이 된 것이죠. 접하게 된 것이죠. 바로 글리소페이트라는 그런 물질에 노출이 된 결과로 아이들에게 이런 질병이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이 글리소페이트가 뭔지가 뒤에 나와 있죠. A chemical found. 자, 이거는 하나의 화학물질인데요. In Monsanto pesticides. 패스라는 것은 살충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초제나 살충제에 쓰이는 그런 어떤 그 제품 물질 중에 하나인 거죠. 화학약품인데요. Used to fumigate soy plantation. 특히나 이 아르헨티나에서 아주 큰 규모로 농사를 짓는 이 콩 농장, 콩 거대한 그런 농장에서 이 그 살충제로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fumigate라는 거는 약간 훈증, 그을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증기를 세워가지고 그 벌레 같은 걸 죽이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콩 관계 사업에서 콩 농장에서 훈증요법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 파스사이드, 살충제 안에서 발견되는 일종의 화학물질인 글리소페이트에 노출됐을 때 나오는 결과가 바로 아까 보도했던 아이들의 그 질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The company has denied that its products are hazardous to human health. 자, 당연히 회사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다국적 기업 몬산토에서의 회사 측의 입장은요. 자신의 제품들이 인간의 인체에는 해롭다라는 사실을, hazardous라는 사실을 부인해 왔습니다. But the incidence of cancer and congenital disease continues to rise in heavily fumigated areas of the country. 자, 회사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이게 결론이죠. 암과 선천적인 질환의 발생률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어떤 지역이냐면 이렇게 이 농장에서 페스티사이드를 위해서 훈증요법을 하는 그러한 그 나라의 지역에서만 하필 이거를 굉장히 심하게 많이 퓨미게이트 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유독 이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조사와 또 연구와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빨리 이 글라소페이트라든지 아니면 이 요법이 좀 이 방법이 사라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everyone.